자, 로즈님, 내담자한테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내담자가 아니더라도 고백을 받아보지 못해요. 내담자한테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가 아니라 여자한테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저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범주를 굳이 좁힐 필요가 없어. 그냥 여자한테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담사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이 꽤나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내 내담자들은 아닐 거야. 그 밖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좀 로맨틱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상담가 내담자로 만났다가 서로 간에 어떤 교류를 하면서 이게 연인 관계의 마음으로 발전한다.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 되게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거든요. 내담자가 막그 상담사한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이거를 그냥 상담의 주제로 끌고 가거나 이러려고 하는데, 내담자는 이미 너만 보인단 말이야, 모두가 됐어. 그래가지고 오로지 직진이야. 난 당신만 보인다. 당신하고 만날 수 있으면은 나는 그 어떤 거라도 감수하겠다 하는 완전 폴인 러브 상태가 되어가지고, 상담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들리지를 않아. 내담자가 계속 막그 불도저급의 직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아주 곤란하죠, 상담사 입장에서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한테는 상담에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막 연애 관계나 이런 걸로 할그 여지도 없어. 어떡할 거야. 계속 워워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차분해라 차분해라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안 되면은 안 되겠다, 우리 종결합시다 가 되는 거죠. 분명 그런 경우 꽤 있을 겁니다. 제 매운맛 중에 어떤 편에서도 말했지만, 그래도 상담사는 저 같은 사람이 좋아요. 못생겼잖아. 적절히 못생겼잖아. 뭔가 사람들이 볼때 불쾌함을 불러일으킬 만큼 못생기지는 않았어. 하지만 못생겼다 쪽에 해당하기는 해. 그러니까 비호감으로까지 가지 않지만, 이성적인 호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이런 적당히 못생긴 얼굴이 상담하기에 제일 좋은 얼굴이거든요. 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없어요. 전 고백받아본 적이 없습니다.